나는 호스트 다나시하 지병그 받았습니다. 오늘은 이 부분에 주목해주세요. 건니시하 버추럴 크리에이터 시아입니다. 요즘 이분의 인기가 치솟고 있죠? 일본인 호스트 다나카. 속은 찐 한국인 김기공씨지만요. 유튜브에서 5년 동안 부캐를 밀고 나간 끝에 지상파 진출에 곡 발표까지 큰 유명세를 치르고 있죠. 당연한 얘기지만 다나카로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니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도 보여주고 있죠. 조금 아스카시 허카나 테이블의 호스트가 있더라 마타 오차가 아따라 아스카시 뭐 억양이 어색하지만요. 일본 출신 연예인과도 콜라보도 많이 하고 현지 일본인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조혜련 다음으로 오랜만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류 코미디언 제2호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얘기할 건 이 다나카 씨가 항상 사용하는 특별한 발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지명그 그리고 고츠미남 등등 말이죠. 이전에 일본어 발음이 한국어 발음보다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소개했었을 거예요. 다나카 씨가 한국어를 발음하는 일본인의 특성을 잘 잡아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, 다나카 씨의 말을 들어보면 이응 받침으로 끝나는 말에는 거의 다 그를 붙이죠. 지명그 받았습니다. 지명그 받았습니다. 일본어 특유의 외래어 발음, 말 끝에 그로 끝나는 건 영어의 특징을 반영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끝에 ng가 붙는 영단어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이응 받침으로 끝나죠.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어째서인지 끝에 g까지 반영해가지고 가타카나로 응그로 끝납니다. 송그, 링그, 그라인그, 스트롱그. 하지만 이 특징은 영어에서만 나타나고 한국어에는 없습니다. 애초에 지명그라는 발음은 없는 거죠.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명동을 일본어로 표기하면은 명동이라고 하지 명그동그라고 안 하잖아요. 홍대도 홍대라고 하지 홍그대라고 안 하잖아요. 보통 일본어는 발음과 초음을 제외하고는 자음으로 끝내지 못하는 계음절 언어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침을 분리해서 발음하죠. 서울을 소우르, 김치를 김치, 한글을 한그르라고 표기하죠. 근데 다나카 씨는 모든 받침을 분리하는 입버릇을 갖고 계시죠. 붉은색, 푸른색, 나의 뭉뭉뭉매, 뭉뭉뭉매, 스코스카르르 나르르. 꽃미남을 꽃미남이라고 발음하는 것 등이 있겠죠. 꽃미남을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? 한국어의 발음 그대로 옮겨 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꽃미남 발음 그대로 꽃미나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나카상, もしこの動画を見てくれているなら これからはコンミナムいいですか? 오늘은 일본인 호스트 다나카 씨가 말을 하면서 쉽게 저지른 일본어 발음의 대표적인 오류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. 이것 말고도 다나카 씨가 저지른 또 다른 어색한 발음 오류가 있다면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제가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확실히 이런 모습은 저에게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평상시 모습이 더 좋은데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 다 벗어 제끼고 새로운 억지식을 가지고 돌아올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. 대화 마타.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 어설프게 외국인 흉내를 내는 것보다 외국인이 한국인에 점점 가까워지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. 근데 다나카 씨는 오히려 자신이 점점 더 일본인이 되어 가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어설픈 부분은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. 오히려 그게 더 개성이니까요. 그런 의미로 저는 요즘 다나카 씨보다는 르세라핌 사쿠라 씨의 예비 예능을 즐겨보는 편입니다. 아이 러브 꾸라. 이번 영상과 관련된 추천 영상도 꼭 보시고요.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